아니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네?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 뭐 이리저리 볼일을 써 댕겼습니다. 아니 내가 이 감을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네. 일부러 왔는데 그 뭐 먼저 보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그냥 들렸었거든. 예. 요거 나오나 이렇게 치면 돼요. 이거 나오나. 어. 나오나 유튜브 나오나. 내 뭐 어째서 봐. 나오나 너무나 아시는 거. 아, 멋있지요. 야, 이쁘다. 야, 얘는 종자가 뭐예요? 똥개. 아, 똥개? 여기 상주는 감이만 늘리세요. 글쎄 상주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해상, 많겠네. 해상. 감 축제도 하죠. 감 축제 같은 것도 하죠. 저기 단감 좀 드세요. 아이고 참. 아이들만 뱉어지면 안 되거든. 그 맞아요 맞아요. 뱉어지면 안 돼요. 시집할 때 잡잡해. 아이고 멋있게 사시네. 그야 감 많이. 글쎄 글쎄 예? 못 들어가서 지금 더 잘 나올게. 아 그런데 이제 또 나 혼자 가면 예. 또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왜요? 다른 사람들이 예? 집에 식구 모두 놔놓고 돌아서서 그 노래 했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가냐?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77. 77? 예. 저 가서 찍어보려고 해. 예, 예. 한번 가볼게.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네. 요즘은 안 들어 보여요 사람이. 왜요? 이 공기 좋은 데서 사시면은 사람이 즐겁고. 그러니까. 예, 즐겁고 이 대도시 사람은 사람들의 성격이 변해요. 야, 나는 고향에 왔는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 전에는 어디서 사실 거냐? 부산. 아 부산서. 부산 영호동 살다가. 우리 계획성이 없어 사는 게 계획이. 그럼 부산에서 뭐 하셨었대요? 부산시 전체 내 직장 있었지. 오이고. 부산 전체. 뭐가 잘 모르겠지. 전체 내 직장이라고. 전체면은 무슨 공사 같은 거 뭐 맡아서 하셨었나 보다. 택시. 아, 택시. 택시. 개인 택시요? 예. 그럼 팔았어요? 팔았지. 왜 지금 그렇냐? 지금도 늦게까지 하시는 분 많던데. 아니. 딸내 데리고 아들 데리고 아버지 좀 쉬어 오시.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집에 식구에 묻어놔놓고 묻어놔놓고 그리고 무작정 그럼 또 일도. 아이 잘하셨어. 아이 그 택시가 또 어렵잖아. 하루 종일 있으려면. 아이 뭐 그건 또 저는 예. 여기서 가가지고 무작정 갔거든. 무작정 부산을. 옛날이? 예. 78년도. 야 그래도 개인 택시 받을 정도 되면. 그럼 계속 무사고 하셨었나 보네요? 뭐 실직이 그래 했죠. 호이고 참. 그 아들 둘 손 못 들고 무작정 부산으로 이사를 갔네. 그래서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부산 개인 택시 비싸죠?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그냥 아들 주고 왔죠. 아 그럼 대신 아드님이 하시는구만. 네. 아 잘하셨네. 아들 주고. 아이고. 그래 이제. 그런데 개인 택시도 그럼 아드님도 그동안 그런 무슨 회사도 댕기고 뭐 골고루 했었죠. 그게 경력이 있어야 그 개인 택시 봤잖요? 주자님? 그전에는 그게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자가용 경력도 다 그게 포함이 돼? 포함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뭐 화물차 경력, 뭐 예, 예. 경력, 사고 안 나야지. 아, 뭐 무사고 10년. 무사고 10년. 야 멋있네. 이런 거 하면 이제 이 주인이 아직 따지를 안 하는 게. 이건 그럼 따갖고, 예. 따갖고 저장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옷감 만들게요, 이게. 그 까갖고? 깎아가지고. 아, 기계가 까잖아, 요즘은. 그 기계가 깎고. 야, 그, 누가 발명했나, 기계. 야, 진짜 이쁘다. 예쁘죠? 엄청 이쁘다. 아. 저 지금 더 남았죠. 아, 사장님, 옆에가 있어 보여. 내가 딱 찍어줄게요. 사장님. 그러면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나와. 이제 돌아가셔도, 예. 사장님 돌아가셔도 자녀분들이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어. 아, 사장님, 나 잘 만났네. 나도 사장님 잘 만났고. 와, 진짜 멋있다. 야, 감 좋다. 야, 좋네. 진짜 잘 어울리시네. 오, 이거. 야. 아, 진짜 좋네. 터실터실하고. 이게, 감은 약은 안 쳐. 약 쳐야 돼. 약 안 쳐면 안 돼. 아, 약 쳐요? 감도? 아, 약 쳐고. 그 끄떡이 이걸 다 깎잖아. 아. 뭐, 만들어가지고,
상교 꽃감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지요. 제일 유명해요. 예, 예. 그 축제를 인터넷 봤더니 12월 10일 날인가 언제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야, 가서 봐. 야, 그렇게 따는 모습. 그렇게 모습. 아, 나도 사장님하고 같이 있어 보여야겠네. 한번 기념으로. 예. 아, 엄청 크네. 요즘은 이게 뭐 키로로 파는 거예요? 이제 파는 사람들은 상자 담아가지고 네. 20kg 한 상자 수, 22kg 담아가지고 한 상자 수 농협에 내거든. 아, 무조건 농협으로 예. 그 사람들이 농협으로 농협에 내고 직접 가면 사람들은 좀 늦게 따고. 그리고 농협선은 이제는 우리 이제 시민들 많이 깎는 사람들 시민 아니고 많이 깎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막 사가지고 가고. 아, 또 이 장사꾼들이? 아, 그렇지. 장사꾼들이 아, 아주 큰. 그러면은 이거를 그, 저기, 뭐, 농협으로 가져갈 때는 그럼 완전 꽃감 된 상태에서 가. 아니, 여기서 이제 꽃감 깎아가지고 건조, 네. 꽃감을 건조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네. 이제 반시면 반시, 반시를 그런 게 이제 몰랑몰랑 할 때 네. 몰랑몰랑 한 거고. 아, 그건 더 맛 좋고. 농협에서 받아주는구만. 네, 농협에서 받아주고 개인적으로도 막 좀 소매하고. 지금은 농협에서 받아주고, 꽃감은 농협에서 또 받아요, 또. 해오는 거. 이야. 받아가지고 또. 그럼 사장님은 감 같은 건 없어요? 나도 이제 그 작년에 와 심었는 게 이제 몇 나무 딱 땄지. 이야, 진짜 멋있네. 이런 거는 이제 단감이 아니니까 조금 뜰뜰하죠? 많이 뜰지. 많이 뜰지. 그 홍실로도 한번 따잡으면 참 좋겠네. 진짜. 그럼 여기 전부 다 친구분들도 여기서 계시고. 아, 그렇지. 아, 멋있네. 야. 저기 가면 홍신은 맞는데. 아. 저기요? 예. 이게 홍신은 서리빨이 맞아야 좋잖요? 이건 지금 자연 홍신은 이 나무 대리에 갔을 때 자연 홍신은 맛있어요. 아, 자연 홍신은? 예, 자연으로 홍신은 참 맛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요즘은 그 옛날 같지 않고 따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고 그러대. 또 지금 저 감이 예. 지훈이 따로 있거든. 예, 예. 누가 따가는 사람, 딸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옛날에는, 한번 내가 상주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이제 따님들,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이제 품앗이갖고 땄는데, 지금은 그 할머니들 안 계셔요. 지금은, 산 넘어가도 그 산에 그, 외계 사람이 와가지고 감을 하고 있는데, 전부 베트남 짬, 올, 개 들고 놀러 오래 가보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너댓 명이 왔다 하더라고. 네, 네. 여자들 다섯인가, 남자 하고. 그래, 내가 그 감나무에 달리는 홍시를 하나 맛있게 따먹으니까. 그, 베트남 아가씨들이 따가지고, 주더라고. 주더라고. 맛있게 먹으니까, 아, 잘 먹었다. 그거. 아이고. 요즘은 전부 다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없으면 뭔 일도 안 돼요. 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집에서 지금 휴대폰만 붙들고 있어. 그리고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대요. 일자리가. 아,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탕주의야. 뭐 알기 쉽게 한탕주의. 그 한탕주의 이거보다도 우리나라 난 늘 딸내미하고 되고 우리나라에서 허용심이 너무한테 가는 욕심. 글쎄요, 그렇다니까. 허용심이 많으니까. 그런 게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주 초등학생들 조금 거슬러 뭐 부모들이 가가지고 막 선생님을 죽이려면 살리려는 거 와글와글. 아, 그전에는 요즘 그전에는 그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한테 맞는 게 일이었었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맞는 게 일이었었는데 요즘은 체벌 좀 해야 되거든. 예, 요즘은 뭐 말만 잘못해도 쫓아가고 그 학부모들이 선생 뭐 막 그냥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잖아. 그래서 막 그런 올리니까 그 뭐 완전히 뭐 선생님들이 똥돼지 뭐. 아, 이거 진짜 아니야. 그 이게 배울 때는 진짜 맞아가면서 이 배우고 크고 아, 그래야지. 그럼 나 이게. 아, 이거 지금 문제예요. 이게 문제요. 문제 이만저만 문제가. 큰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그럼 따님은 그러면은 원래 시골에서 사셔요? 아, 부산 살다가. 예. 네. 나 때문에. 예. 네, 네. 이거 상주로 와서 살아요. 상주에서? 그 딸내미 거기서 이제 저 집을 짓거든요. 아. 딸내미가. 오, 아. 우리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오.
그래. 야. 네가 여 계속 살라면은 집을 지으라. 아, 따님이 그 저기 저 아버님 닮으셔갖고 성격이 아주 괄괄하니 좋네. 나는 참 이 마을에서도 예. 참 아가 싸싸하고 연하다고. 지금 따님이 받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거든요? 말이요? 예. 어, 46. 그러면 저기 자녀분들도 시집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잘 안 갔어요. 아, 이쁜데 왜 안 간대요? 그런데 어. 요즘은 이쁜 사람이 안 가더라고. 안 갈라케. 이쁘서 안 가려는 게 아니고, 자는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어. 저 엄마 있을 때부터 안 갈라케. 야, 아, 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전 조금. 아, 저렇게 좋네. 야, 오늘 사장님 나도 잘 만났네. 몰라, 잘. 아, 우리 형님이, 아, 60 몇이라고 했죠? 아, 잠시만, 70 몇이라고 했죠? 77. 77? 나 65이, 그럼 형님이네. 아, 이제 가끔 가다 놀러 오야겠다. 아니요. 이 전국적으로 다니시면 뭐 보기 좋은 데 많잖아요. 야, 진짜. 아니, 나 지금 저 어디 갔다 왔시오? 저 신성일. 예. 신성일 생가 갔다 왔시오. 아, 신성일 생가? 예, 예. 근데 난 거기서 신성일이가 거기 태어난 거기에서 태어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어렵지. 태어났는 데서 막 그 사람. 아, 근데 너무 그 욕심이 심하면은. 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 3분의 1만 내라는 천수로 열하죠. 그래요? 유, 아니, 뭐 세상 떠나면서 가져갈 거 아니고 다 버리고 갈 거 욕심 버릴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식구 떠나고. 예. 산소 해놨는데, 거기서, 제가 집 식구들이 팔라매입니다. 우리 집 식구지. 팔라매인데, 딱 돌아서 보니까 고향에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놀러 갈 것 같지. 그래. 이거 내가 올 노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집 식구들이 뭐, 하락하다. 아, 그럼 여기 감나무에서 노래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어, 노래. 홍시 노래 있어. 나오나 안 노래. 홍시 노래 한번 불러보지. 홍시 노래를 몰라요. 아, 유난히 또 홍시 예, 노래를 불러는 뭔 노래 아니요? 그런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이네. 어, 그거 한번 그거 감 그렇게 하고 불러보여. 그래, 예, 예, 그렇지. 감이 그렇게 붙들고. 2절까진 내 좀. 그냥 1절만 와요. 아, 2절은. 숨이 좀 차긴 찬데. 아, 예, 그래. 나의 살던 고향. 자세 나오네. 고피는 산골 야. 복숭아꽃 살고 아기 진달래 아. 붉어붉어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습니다. 야, 아니 팔짝 뛰는 거 보니까 옛날에 춤 조금 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숨이 가파져. 아. 지금 몸에 그 나는 참 복이 좀 있긴 있어요. 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 사람이 인덕을 뭐 없다 생각. 아니. 용어동 사면서 그 우연히 그 사진 찍으러 왔는 게 제가 공장에 일하는 성면. 그리고 이제 나이 몇 살 이상 이렇게 갔더니만은. 그 검사를 할까 폐에 생면이 있는 게. 그 대학 그 양산대학병원에서 와서 찍었는데 그 검사가 생면에 합격이 됐거든. 그렇게 그때 2년 동안 64만원인가 매달 주더라고. 그래 2년 받고 나니까 사람 욕심 그래요. 아 이거 죽을 때까지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러더니 그렇죠. 2년만 줬는데. 사람 욕심 그랬대더라.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욕심이라는 건 예. 끝도 없는데, 그 이제 욕심을 알 때 버리는 게 좋아. 아, 그래서, 이번에 고양이를 보면 예. 무조건 나가지고, 예. 이건 좀 떨습니다. 예, 예, 예. 떨고. 아, 요리는 아. 홍시가 좋은 게 많아요. 이 감도 이게 농약을 하는구나. 그렇지. 난 안 넣은 줄 알았어요, 감은. 예. 감은 약은 안 넣은 줄 알았어. 아니, 생전. 약을 다른 거 있는 게 아니고, 벌레가, 먹지 말라고. 어, 글쎄. 깍지벌레 이런 게 먹어서 가라고 약 주지. 뭐, 이거 굵어라 약 주는 건 아니거든. 아, 예. 아 난 이 감은 뜯어서 예. 벌레들이 안 먹는 줄 알았어. 아, 없는 줄 알았어. 뜯은 걸 좋아하는. 또 벌레, 그런 벌레가 있지. 어, 있지. 사람들 식성마다 틀리듯이. 좋은 자연으로 되는 게라 보거든, 홍시. 야 그렇지, 그렇지. 제일 맛이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 여기 주인 되시는 분이 사람 사서 이렇게 따갔구먼요? 안 딸 끝에. 안 따고 이렇게 놔둬? 이렇게 보면 뭐. 그럼 누가 따고? 작년에는 이 주인이, 주인을 만났었거든.
맨날 저 감을 따실 겁니까? 아이고, 못 단다케. 그럼 내가 좀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거든. 그래, 아이고, 따시면 좋지요. 그 작년에는 부산의 아들하고 연락을 했대만은 안 싸든 하고 뭐 사도 그 자기 처갓집 식구들 서희 너를 들고 와가지고 며느라고 장애를 한참 따가져왔어. 이게 문제구나. 이게 간단 사람 없어서. 요새는 일손이 아까도 했지만 대학교 졸업했니 뭐했니 하면서 이 그스간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안 해. 그 요새 그 법률선님 말씀드려도 그렇잖아. 네. 일자리가 없다 없다 이렇게 해도 낮은 일자리부터 찾아보라. 이 하면서 찾아야지. 아, 그 일자리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 예, 지금 그 중소기업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서 그 공장을 돌리질 못한대요. 예, 아, 그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일자리가 없대요.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런 일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휴대폰이 버려놨어요. 그 맞습니다. 예, 휴대폰이 사람 버려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새 대학교가 많아가지고 예. 대학교 안 나오는 사람이 없거든. 아, 대학 나오야 뭐요? 그 대학 그냥 그 뭐야 책 몇 권만이나 들고 다니고 그랬지 몇몇 사람만 공부 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건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대학교 나와 내가 저런 일을 해라. 부모들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내가 너 대학교를 이래 이래가 가르쳤는데 그런 일 하라 내가 가르친다 이래 되거든. 이렇게 생각되지. 아, 속으로 속 터지는 건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자신이 대학을 나왔던 무엇을 나왔던 학교를 나왔던 안 나왔던 놀지 말고 일을 해야 돼. 대학하고 무슨 상관이요? 나는 그 일할지도 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다가 얘기하면은 어딘지 너는 공부를 하면은 그 학교 문 앞에 나오기 전에 정문에 나오기 전에 네. 누구 집에서 어디 회사에서 오라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참에 그 3월달 되면 미 수십만 명이 나오는데 어느 갈 데가 어디 있노? 아, 지금 그 문제.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만 큰 문제예요. 큰 예. 문제. 문제예요. 아, 이거 원래 감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아, 해줘야 돼. 그래야 굵은 거 나오지. 예. 굵은 거 그다음에 감이 잘 열리네. 야, 사장님 아주. 컬컬하시니 아주 이거 하나 아 고맙습니다. 아주 내 기념으로 예예예 예. 기념으로 그래. 기념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야 사장님 하여튼 멋지시네. 아이고 사장님 잘 만나네. 나 그러잖아도 아 동네 분이 이거 감 따는 사람 지금 혹시 없을라나 해갖고 왜 그러냐면 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그래, 영상 찍으려고 예예예 예, 예. 그런 재미로 우리도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댕기다 보면 예예예 예, 예. 자 아이고. 그럼 사모님은 언제 들어가셨어요? 2017년. 뭐, 아파갖고? 그렇지, 아파야 돌아가시죠. 아, 그럼, 그러면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69에. 아이고. 69. 자, 요즘 60이면 그냥, 솔직히, 참 우스갯소리로 애들인디. 나 고향에 처음 와가지고, 예. 요 호두나무 있잖아요. 예. 호두나무 저거 갓나무 맨 나무 있는데, 그거 얻었습니다. 아. 그건 네 감 호두가 원래도 몇 박스 따가 농에 갖다 냈어. 아 호두? 호두? 아니 저 감? 호두는 원래 안 넣어도 해건데 이건다 이거. 아하. 그래. 자, 야 형 그 저수지인가 봐요? 저수지. 저수지. 아, 그거 가보면 넘어가면서 보면 저수지 좋습니다. 자, 아이고 벼도 이렇게 있고 벼도 이렇게. 벼는 이제 그 답이 있죠 뭐. 답이 있어요. 요즘에 벼도 조금 넘었네. 요즘 기계들이 좋아갖고 이 집은 기계가 없어가 이게 남 답이 뒤에 이제 누가 좀 비 졸라 그렇게 하는가 본데. 저 위에는 저수지. 이건 저수지. 야, 저 잘 만났네. 이 사고나무 이건 느끼거든. 어떤 거요? 이거. 이건 심었어요? 이거 심은 느낀데 달리면은 다 익기 전에 질러 가면서 하나씩 따먹어 봐요. 아, 그래요. 하여튼 내 아니, 오 진짜 올 거예요. 여기 무슨 동네예요? 동네 이름이? 오상. 오상리? 예. 아, 그럼. 따님한테 왔네. 예, 네, 빨리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장면 한번 늦게요. 아, 받고, 전화 받고. 여보세요? 밥 먹으러 갔다, 왔다. 예.
어디든 잘 가세요.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예. 아, 상관없이. 예. 아, 건강하시고. 예, 예. 내가, 잘 내가 꼭 들릴게요.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하. 진짜. 야, 좋은 그 형님 만났습니다. 지나가다가. 아, 우리는 만나자마자 형님, 아우, 이런 스타일이라. 아, 너무 고맙습니다. 따님, 고마워요!